중고 시장에 현존하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중에서 가장 정비 상태가 좋은 차량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, 2016년식 현재 주행 거리 약 1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이고요. 외관 색상은 흰색입니다. 5 도어 쿠페형으로 나온 SUV고요. 내부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게 한 500리터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넉넉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나온 SUV들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안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요 차도 2열을 당연히 폴딩을 할 수 있고요. 위아래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짐 적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트렁크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파워 트렁크로 센스 있게 옵션이 잘 채택이 되어 있고요.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가 된 지 이미 7년이 지났어요. 이 기본형으로 당시 순정으로 채택이 된 알루미늄일 깔끔하지만 저런 끝부분에 조금씩 까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차주님께서 작년에 4개 다 새 걸로 교환을 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타이어 제조 연도가 말끔하게 적혀 있죠. 외관에 있어서는 크게 소모품 정비하실 게 없는 상태. 자, 타이어 새 걸로 다 장착이 된 차량이고요. 자,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어우, 문이 정말 무겁습니다. 두꺼워요. 확실히 사고가 나도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자, 내장재 색상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베이지 색상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, 시트 컨디션이 말도 안 되게 너무 깨끗하죠.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차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디테일링까지 잘 돼야지 깨끗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, 차주님께서 정비적인 부분은 정비적인 부분, 그리고 차량 세차 같은 부분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이런 차 중고로 사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득입니다. 완전 이득. 내부를 보게 되면은, 자, 이 레인지로버 차량들은 통창으로 저 루프글라스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썬루프가 개방되는 형태가 아니고요, 저렇게 열어두시고 개방감을 시원하게 느끼면서 타시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1열과 2열 모두 이렇게 순정형으로 깨끗한 베이지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역시 이 화이트 플러스 베이지의 조합은 정말 무적입니다. 무적. 실내에서는 이렇게 깔끔하면서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, 외관 색상은 또 이렇게 예쁜 흰색, 호불호가 없는 색상이죠. 이 차에 대해서 과연 누가 아, 차 못생겼어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확실히 정말 감성으로 타는 차답게 문을 열어서 탈 때부터 느낌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. 그냥 핸들에 레인지로버라고 큼직하게 박혀져 있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, 이 핸들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레인지로버 오너구나 자, 이런 감성 확실히 뛰어난데, 자,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저 이쪽에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.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은 디젤인데 정말 말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시동이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썬팅이 정말 진하게 잘 되어 있죠. 자, 이 차량을 제가 저희 예스카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자, 정비 상태가 정말 다른 중고로 나와 있는 다른 중고차들보다 탁월하다는 점인데, 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리콜 사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. 타이밍 체인 관련해서 리콜이 있었고요. 엔진 오일 펌프, 그 다음에 연료 호스,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리콜들이 있었는데, 항상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조금 아, 레인지로버는 타는 차 아니다, 타려면 두 대 세 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리콜이나 아니면은 좀 짜잘짜잘한 정비를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센터 예약을 오래 하셨던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운행을 하셨어요. 한 5년에서 6년 정도 운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하시는 기간 동안 크게 애먹은 적 없이 센터 같은 경우도 너무 서비스 친절하게 리콜 빠르게 잘 받아보셨다고 하고요. 자, 리콜 사안 기본적으로 싹 다 받아 놓으셨습니다. 타이밍 체인, 연료 호스, 그리고 엔진 오일 펌프, 그 다음에는 워터 펌프 플러스 타이밍 벨트 외부 세트까지 싸그리 다 교환을 하시면서, 오일류, 케미칼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교환을 하셨고요. 지금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기름을 좀 채워라 하는 경고등이 하나 이제 발생이 됐는데, 지금 기름을 보시면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. 근데 항상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메인터넌스를 하실 때, 관리를 하실 때 만땅을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. 그 경고등 말고는 하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, 나머지 경고등은 일절 없다는 거.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요. 복합으로 달리시면 13km, 14km 그냥 누리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내는 정말 감성의 끝판왕입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HSE 등급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편의 장비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내려다 볼 수도 있고, 좌우 측방 카메라나 전방 후방 카메라 모두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겠고요. 열선 시트 시인성 좋게 만질 수 있으면서, 이보크 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, 요 부분에서 이제 감성이 겐지라는 게 폭발되는 차입니다. 확실히 자, 이렇게 널찍하게 구성을 해놓으면서 약간 확실히 우주선 같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타고 있으면
쭉 내려다보면 어때요? 정말 차가 예쁘고 이 공간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이 감성이라는 게 정말 뛰어난 차입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네, 통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. 지금 실내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인지로버 이보크, 어떻게 보면 위험한 차량입니다. 근데 정비 상태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. 저희가 매장에 정비 내역서 다 가지고 있고요. 차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신차 대비 정말 괜찮고 중고시장에서 다른 차량들하고 함께 비교를 해봐도 이 컨디션에 이만큼의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차량은 없을 겁니다.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영상 보시고 많은 전화 주셔서 꼭 한번 구경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는 에스카 조대근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